안녕하세요. 하이커스 최준입니다. 오랜만에 지리산을 찾았습니다. 아, 여기는 백무동 탐방지원센터 앞이고요. 아래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지금 들머리로 이동하는 중입니다. 아, 진짜 지리산 작년 무박 화대종주 때 오고 이번이 또 처음이네요. 아, 오늘은 백무동에서 천왕봉만 찍고 내려오는 게 아니라 제가 좋아하는 새석에서 촛대봉과 연해봉으로 이어지는 코스로 해서 조금 길게 천왕봉을 오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약간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부지런히 일단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보시는 것처럼 이 장터목 대피소로 바로 올라가면 좀 8km밖에 안 되는데 저는 새석 쪽으로 올라갔다가 보시는 것처럼 새석으로 올라간 다음에 예, 촛대봉과 연해봉을 찍고 장터목으로 이동해서 다시 천왕봉 찍고 장터목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백무동 쪽으로 내려올 겁니다. 그래서 백무동으로 바로 올라가는 것보다 한 4.5km에서 5km 정도를 더 걸어야 되는 코스입니다. 지금 9시라 이렇게 굉장히 여유있고 그렇진 않는데 그래도 부지런히 걸으면 시간 맞춰서 전황봉 찍고 돌아올 수 있을 겁니다. 자, 저는 새석 대피소 방향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천왕봉 예상 도착 시간은 2시에서 2시 반 정도 생각하고 있고요. 하산하면 아마 5시에 5시 반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역시 해가 지기 전에 주차장에 도착하는 게 목표입니다. 아, 계곡이 많이 얼었네요. 조금씩 경사가 시작됩니다. 이제 한 시간째 걷고 있고요. 아, 조금 있으면 이제 가파른 오르막이 예, 나올 겁니다. 지금 날씨가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시간 10시 20분이고요. 새석 대피소까지는 2.8km 남았습니다. 지금 3.8km로 왔네요. 2.8km 계속 올라가는 길인데 등산로가 지금 얼음으로 덮여가지고 굉장히 위험합니다. 새석으로 오실 때는 반드시 아이젠을 착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와, 이거 계단 이어지는 길 보세요. 일단 위험하니까 올라가서 영상 이어갈게요. 씨, 뭐야 이게.
아, 드디어 채석 대피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원래 11시 30분에 도착하는 게 목표였는데 지금 11시 40분, 아, 10분 정도 지체가 됐습니다. 아, 지금 1시까지 장터목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여유 부릴 틈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저는 해발 1500m에 있는 새석대피소를 바로 지나쳐서 장터목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이 뒤로 보이는 장소가 새석대피소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올라가면 촛대봉이 나타납니다. 드디어 새석의 촛대봉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가 새석의 촛대봉입니다. 이 새석 주변으로 새석 평전이라고 하는데 예전엔 여기서 야영도 하고 그랬습니다. 지금은 절대 안 되죠. 여기서 천왕목까지는 4.4km 가면 됩니다. 자, 가보시죠. 장터목으로 가는 길에 구독자분을 만났습니다. 이거 한 번씩은 뵙는 거 안 되나? 가볍게 인사 나누고 구독자님은 새석 쪽으로 이동하셨습니다. 이제 12시 조금 넘었고요. 살살 허기가 지네요. 이제 연화봉만 지나면 대피소까지는 금방이기 때문에 그래도 계획한 대로 1시 전에 장터목에 도착할 것 같아요. 산그림이가 멋지네요. 자, 여기만 이제 한번 치면은 길이 나름 좋아질 겁니다. 현재 시간 12시 55분. 와, 진짜 간장한다. 예상한 시간에 무사히 장터목에 도착을 했습니다. 점심은 천왕목 가면서 간단하게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장터목의 풍경입니다. 지금 저 앞이 천왕봉인데 배가 너무 고파서 전망대에서 식사를 좀 하고 가겠습니다. 배가 너무 고파서 힘이 안 나네요. 그래서 천왕봉을 바라보면서 식사를 좀 하겠습니다. 드디어 정상에 눈에 들어옵니다. 고생했어, 고생했어.
드디어 천안공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다시 백무동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천안봉 날씨 너무 좋았고요. 오늘 바람도 하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하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장터목 가서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천안봉을 떠나서 장서목 찍고 다시 백무동으로 안전하게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도 오르막보다 내리막이 낫죠. 야야. 날씨가 좋으니까 눈이 그냥 막 녹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바로 백무동 방향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백무동 호수에서 유명한 참샘에 도착을 했어요. 여기 수량이 굉장히 풍부한 곳인데 겨울이라 얼었는지 가물었는지 물이 나올까요? 나오고 있네요. 여기서 물을 보충하셔도 됩니다. 여기 보시면 써있죠? 불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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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검출 판정, 적합 드셔도 됩니다. 자, 여기서 물을 좀 보충하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백무동에 도착했습니다. 내리막도 만만치가 않네요. 현재 시간 5시 13분이고요. 아까 오전에 9시 조금 넘어 출발했으니까 정확히 8시간 휴식시간 포함해서 약 8시간 산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동 거리는 약 19k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총 8시간 19km 산행을 종료했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야영장이 나옵니다. 오늘 쉽지 않았어요. 오랜만에 지리산을 왔는데 작년 화대종주의 느낌이 살짝 났습니다. 확실히 체중 감량을 뼈저리게
느낀 오늘 산행이었습니다. 이렇게 또 새 연휴에 지리산의 멋진 기운을 영상으로 담아서 보내드립니다. 올해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고요. 저는 그럼 또 집으로 가야겠습니다. 아, 또 발길이 머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가자.